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검찰 수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그리고 이 돈봉투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갈래로 민주당의 수사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오늘 피의자를 소환해서 처음으로 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로비를 담당했던 김인섭 씨를 구속 후에 처음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직접적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현동 사업에서 로비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를 구속 후에 오늘 처음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재명과 그의 측근 정진상에 대한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겁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오후에 김인섭 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 김인섭 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 사업자인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모 대표에게 77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당초 김 씨는 7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에 2020년 1월 달에 3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서 그가 4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이 김임섭 씨는 자기를 도와준 A 씨와 함께 그 사업에서 자, 반 나누기로 하고, 그래서 30억, 30억 이렇게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김임섭 씨는 2015년부터 17년, 여러 차례 걸쳐서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 대표로부터 2억 5천만 원 가량을 받았고, 지난달에도 4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2017년에는 수억 원은 상당의 백현동 현장 공사장의 식당, 이 한바 식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사장 식당 사업권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지난 11일 정 대표를 배임과 산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고, 검찰은 이정 대표를 상대로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자, 이 김인섭의 역할과 그리고 그 금전 관계 등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김인섭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해서 이 김인섭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이 김인섭은 백현동 개발에서 용도 변경, 그러니까 여기가 자연 보존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이 4단계 용도 상향이 벌어졌는데 이루어졌는데 이 용도 변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김인섭 씨다 하는 겁니다. 김인섭 씨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동안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던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여기가 원래 임대 아파트 100% 지나도록 했는데, 그런데 임대 아파트는 10%, 나머지 90%는 민간 분양 아파트를 지으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3천억 원대의 분양 수익을 돌아가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 인허가 과정에서 이 김인섭 씨가 정진상 당시 성남 정책 비서관 등의 성남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루됐다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김인섭 씨는 이재명의 성남시장 출마를 할때 선대 본부장을 했고 핵심 측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이 김인섭 씨는 이 이재명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고, 모른다기보다도 과거에 알았는데 이제 이재명과 아주 헤어졌다, 친하지도 않다 이렇게 말했고, 이재명도 김인섭 씨는 오랫동안 자기 곁을 떠나고 난데 그 사람과는 연락도 안 하는 사이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백현동 브로커인 이 김인섭 씨가 자, 이 2016년도 이재명과 안동에 동행했다는 정황이 파악됐어. 자, 이것 또한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김인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과 이재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는 사실상 왕래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일에 김인섭 씨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솔직히 이재명하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해요. 이재명 대표가 나를 싫어했는지는 몰라도 2010년부터는 거의 배제된 상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김인섭의 주장과 완전 다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자,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2016년 말 고향 경북 안동을 방문했을 때 김인섭도 안동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한 겁니다. 당시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였어. 검찰은 이 김인섭 씨가 이재명 선거를 돕기 위해서 동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김인섭 씨는 검찰에서 자, 이재명 대표와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여행을 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간 것이다. 그런데 여행을 가더라도 하필 그 시점에 이 이재명이 가 있는 곳에 갔나. 그러니까 이 검찰도 지금 그 당시에 김인섭 씨가 쓴 카드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추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김인섭 씨가 안동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김인섭 씨는 정진상과도 모른다고 했는데 검찰은 정진상과의 그동안 115차례 통화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확보해 보니까 300차례 넘게 전화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진상과 김인섭 씨가 통화를 300차례 넘게 했다. 그러니까 핵심 측근들입니다. 정진상은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었고 과거에 김인섭 씨가 또 핵심 측근이었는데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겉으로는 아, 우리는 지난 사이도 아니고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300차례 이상 통화를 했다 하는 것은 둘이 얼마나 많이 입을 맞췄던지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탁과 또 청탁과 뭐 로비를 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김임섭을 상대로 이재명과 어떤 관계 또 뭘 부탁하고 어떻게 백현동 관련해서 용도 변경이 안 된다고 했다가 바로 4단계나 상향 조정을 했는가 이걸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그동안 이 백현동에 관해서는 자, 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해주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해주라 했다가 그 이후에도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데 김인섭 씨가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에 들어가고 난 뒤에 바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바로 이 김인섭 씨를 활용해서 김인섭 씨의 로비를 받아서 했다는 걸 거꾸로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었어. 자, 이재명으로서도 빼도 복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는 지적입니다. 자, 이재명은 대장동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그러나 428억 원에 대해서는 이 김만배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해놨는데 백현동만큼은 지금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용도 변경을 4단계나 해줬다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이례적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혐의와 관련해서 이 백현동은 이재명은 비교적 쉽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는 아주 간단하고 금액은 백현동이 대장동보다 적지만 그러나 구조를 보면 너무나 심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영장을 또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과 그리고 송영길 모두가 이 급전직하 말하자면 송영길도 추락하고 있고 이미 이재명은 추락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 두 사람 때문에 전현직 대표 때문에 민주당이 폭망하고 있다 해서 민주당 안에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점점 크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사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민주당의 이 내분 또 민주당의 이 그 아수라장이 된 민주당 사태가 앞으로 전국의 핵심이 될 걸로 보이고 자, 그래서 검찰 수사에 따라서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자, 송영길이가 귀국할지 그리고 이재명은 백현동 관련해서 또다시 영장을 치게 되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송영길 이재명 때문에 거의 폭망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